안녕 얘들아. 오늘 내가 소개해줄 책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명 깊게 읽었다고 하는 책이거든. 그렇다고 길거나 절대 어렵지 않아. 굉장히 쉽고 글씨도 정말 큼직큼직하고 페이지 장수도 얼마 안 돼. 그러면 책을 소개하기 전에 너네 다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? 일반적인 나무. 나무 한번 그려볼래? 나도 그려볼게. 이게 내가 그린 나무거든? 아마 대충 다 비슷하게 그렸을 거라고 생각해. 내가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그렸지만, 아마 다 비슷하게 그렸을 거야. 생김새는 다 똑같겠지? 이건 뿌리겠고, 이거는 땅이야. 이거는 나무 줄기, 가지, 뭐, 잎사귀, 뭐, 모서리 그랬다면 이렇게 그렸을 수도 있겠고, 그리고 열매. 아마 대충 다 이렇게 그렸을 거야. 우리가 나무는 이렇게 생겼으니까. 너네가 지금도 그럴 수도 있겠고, 어렸을 때 산에 가본 적 있지. 그리고 뭐, 놀이터를 간다든지 해도 나무가 있었을 거야. 지금보다 더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 나무에서 되게 많이 놀았거든. 나무 타고 올라가기도 했고, 그네도 여기다 달아서 메고. 그래서 이 책에는 어떤 소년이 나와. 이 소년이 나와. 그리고 이 소년과 어떤 한 나무의 이야기야. 그래서 얘네 둘이 친구가 돼. 어렸을 때 소년이, 이 나무에 가서 정말 많이 놀았던 거지. 그니까, 봐봐. 이렇게 그네를 여기다 매달아서 이 그네를 타고 놀기도 하고,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뭐 여기 가지에 앉아서 쉰다든지 하면서 나무하고 정말 많이 놀았어. 그래서 나무가 행복해했어. 소년이 나랑 놀아주는구나. 소년하고 정말 좋은 추억들이 많이 쌓여서 나무가 되게 좋아했어. 근데 이 소년이 자랐어. 더 커졌어. 시간이 지나서. 그래서 나무를 점점 안 찾게 되다가 어느 날 다시 돌아왔어. 그래서 나무가 이제는 좀더 커버린 소년에게 물었어. 예전처럼 나하고 놀자고. 그랬더니 소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이제 너무 컸대. 올라가고 싶지도 않대. 돈을 벌고 싶대. 그래서 나무는 열매를 내줬어. 열매를 소년이 다 따서 시장에 내다 파는 거지. 이렇게 사과를 다 따서 내다 팔았지. 돈이 생겼어. 그래서 나무는 또 열매를 주면서 행복했고. 근데 세월이 지나서 소년이 또더 컸어. 그래서 소년은 남이 올라가서 놀지도 못하고 여행을 가고 싶어. 여행을 가고 싶대. 그래서 이번에는 나무가 이 가지들을 내줬어.
잘 봐봐. 아까 말을 잘못했는데 여행을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소년이 이제 가정이 생기고 해야 되니까 집이 필요해. 이 가지들을 베어다가 집을 지었어. 그랬더니 그러면은 이제 나무는 열매도 주고 가지도 줬으니까 이제 이 줄기하고 뿌리만 남은 거지. 그리고 세월이 또 흘렀어. 또 흘러서 소년이 좀 나이가 많이 들었지. 이제 중후반이야. 아저씨야, 아저씨. 그래서 이 아저씨가 여행을 가고 싶어. 그래서 이 나무는 자기를 베어다가 배를 짓게 해줘. 늙은 아저씨, 그다음에 배. 그치? 그러면 이제 나무는 어떻게 생겼을까? 한번 그려볼래? 이것들을 다 만들고 나서의 나무의 모습. 이렇게 생겼겠지? 다 베어갔으니까 배를 만들기 위해서 밑동까지 다 가져갔잖아. 그러니까 나무는 이제 베어진 이 상태인 거야. 그리고 시간이 또 흘렀어. 소년이 왔어. 이 소년이 소년일까? 아니지, 할아버지지, 할아버지. 지팡이 짚고 다니는 할아버지. 이렇게 나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, 밑동밖에 없는데, 이 소년한테 뭔가를 또 해줄 수 있을까? 어떻게 생각해? 결론적으로는 해줘. 이렇게 앉아서 쉴수 있게. 그래서 내용은 내가 다 얘기를 해준 거지만 이 책으로 보면 또 느낌이 되게 다를 거거든? 이걸 보면서 무언가를 남한테 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런 걸한번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, 간단하고, 쉬운 스토리니까 한 번쯤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. 이렇게 생긴 아낌없이 주는 나무야. 아까도 봤겠지만, 나무는 모든 걸다 주니까. 그러니까 그런 준다는 거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. 안녕.